이번에는 저희 김제 돌직구 쇼가 개편하면서 새롭게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사연남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사건과 연애를 파헤치는 남자입니다. 사연남 시작하시죠. 배우 한예슬 씨가 최근 자신에 대한 루머와 의혹들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예슬 씨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요. 다 얘기해 드리겠다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명과 반박을 했습니다. 특히나 한예슬 씨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접대부 종업원이었다라는 의혹 등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한 겁니다. 고가의 차량을 선물해 준 건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고 하는데 하나하나씩 한예슬 씨의 해명과 또 공방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보라색 람보르기니 우라칸을 선물해 줬다. 제 차입니다. 네. 제가 보라색을 워낙 좋아해서요. 제 차입니다. 제 남자친구는 비스티 보이즈가 아닙니다. 제 남자친구는 아닙니다. 저는 뭐 하는 데든지도 모르겠고 가본 적도 없어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내용 안에서는 제 남자친구는 아닙니다. 팩트도 아닌 이 루머들, 가십들, 그리고 허위 사실들, 악플들로 인해서 이 창창한 한 남자의 앞날을 이렇게 짓밟는 거는 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피해를 보셨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 네, 제발. 제발 저도 알고 싶으니까 경찰에 신고해 주시고 제발 고소해 주세요. 네, 이거는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백날 제가 얘기한 들 이거는 법정에서 밝혀야 될 문제잖아요. 사연남 IHQ K스타의 연애 전문 기자 안지선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예슬 씨가 직접 이제 해명과 반박을 한 건데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이 이제 남자친구가 이제 유흥업소 접대부 종업원이었다라는 의혹인데 한예슬 씨 좀 어떻게 반박한 거죠? 네, 어제 그 이제 9일에 이제 한예슬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 얘기해 드릴게요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조회수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한번 네. 검색해봤더니 23시간 만에 거의 145만 조회수를 145만 뷰. 네네. 거의 저 김제 돌직구 쇼와 비슷한 조회수. 아 그런가요? 예.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모은 건 지금까지 어떠한 여배우도 이렇게까지 전면 반박하고 네. 정정당당하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여배우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었어요. 그렇죠. 저도 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쪽 일을 했는데 이런 여배우를 본 적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처음으로 좀 보도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예. 그 한예슬 씨가 이야기한 것을 크게 이렇게 몇 가지 종합해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분류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 그리고 현 남자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히 밝히면서 실명까지 언급하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루머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요. 맞는 건 맞다. 예를 들어서 재벌 남자친구 맞다라고 이야기했고 전직 남자친구 중에 네 그리고 현재의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 자기가 아는 선에서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접대부가 아니다. 네, 자기가 아는 선에서는. 그 노래방 직원이었다. 자기가 아는 선에서는 아니다. 아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예슬 씨의 어떻게 보면 한 20년 데뷔 전의 이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한 20년 쾌쾌묵은 루머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해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남자친구의 직업과 관련돼서 일종의 지금 제기됐던 게 이제 결혼한 기혼 여성이 금전적인 피해를 받다라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피해자가 있으면 고소해달라고 오히려 얘기를 했다라는 대목도 좀 눈에 띄던데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드러내달라. 자신들이 그 오히려 취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혀 피해 사실 없다라는 어떤 자신감입니까? 네, 자신이 아는 선에서는 내 남자친구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미래가 앞으로 굉장히 창창한 친구인데 이런 악성 루머와 이것으로 인해서 이 친구의 앞길을 막는 것을 이렇게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한예슬 씨가 어제 이야기한 것 중에서 버닝썬 관련과 남자친구, 현재 남자친구의 관련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한 표현을 많이 썼고요. 그랬습니다. 버닝썬과도 연관성이 없다라는 부인, 네. 강한 부인이었고 말씀해 주셨던 전직 남자친구의 막 실명까지 네. 나왔다고 하는데 들어보시죠. 제가 사귀었던 분이
이라는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재벌 남자친구다. 혹시 맞습니다. 오빠 이렇게 오랜만에 또 나로 인해서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게 돼서 정말 미안해요. 페라리 차를 선물을 받았다. 오, 그게 뭐 잘못됐나요? 여자친구한테 차 선물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랑을 했다. 오, 아니 그럼 자랑하지. 남자친구가 선물해줬는데 자랑 안 해요? 만났던 친구 중에 테디. 아, 테디라는 친구는 너무 유명하고 저랑 공개 연애를 한 것으로도 너무 유명하고 제가 너무 사랑했던 친구도 너무 확실하고 같은 YG 소속사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왜 두 분을 엮는 건지 그분의 히스토리도 전 모르고 한 번도 뵌 적도 없어요. 근데 이분과의 어떤 테디와의 얘기로 인해서 제가 차였다. 네. X 절대 아닙니다. 아 진짜 이걸 보고 있는 제 X 남자친구분들도 얼마나 기가 차고 이게 얼마나 소설인지 당사자분들도 느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강한 이제 과거 연애서까지 나온 건데 특히 이제 실명이 나왔던 재벌 오빠 누구 오빠 미안해라고 했는데 그 오빠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밝혀지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벌 맞습니까? 재벌은 맞고요. 모 그룹의 회장의 차남인 걸로 알려져 있고 실제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부회장인 것으로 네, 업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의혹을 제기했던 그러면 가로 세로 연구소 측은 이 한예슬 씨의 반박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저는 한예슬 씨가 저 해명 방송은 보통 라이브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진정성이 있지. 편집 영상 올리면 아니 편집했어요. 아 그럼요. 저거 편집하는데 며칠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당사자니까 네. 뭔 소리를 하나 그래서 네. 봤는데 저거 판 두 개 들고 네. OX 하는 거예요. 좀 이것만 얘기를 합니다만 안지성 기자님 이 버닝썬 여배우다라는 의혹도 제기됐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한예슬 씨가. 네. 한간에 굉장히 많은 소문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 그 당사자인 한예슬 씨가 나서가지고 이에게 내가 버닝썬 마약을 한 그 배우가 아니다라고 말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 관련해서 언급이 안 나왔었고요. 근데 한 유튜버에 제기된 의혹 때문에 이번에 아예 한예슬 씨가 관련해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 거고요. 관련해서 이게 왜 부인 늦었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하느라고 시기가 좀 늦어졌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한예슬 씨 버닝썬 딱 한 번 가봤다고 합니다. 예. 네. 그 우리 흔히들 할로윈에 어디 놀러 가잖아요. 예. 그 클럽 가고 싶고 연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인들과 모여서 클럽에 갔고 그 딱 한 번 갔을 때 이제 연예인이니까 특별히 룸으로 안내를 했대요. 근데 룸에 들어가지 않고 그 이제 DJ 부스 바로 뒤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서 놀았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마약을 한다는 건 사실 한예슬 씨 표현에 의하면 미친 짓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김영호 씨가 한 장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또 하나의 의혹을 제기했는데 일단 그 사진부터 보시죠. 자, 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여배우들 한예슬 씨, 한가인 씨, 최지우 씨, 차희련 씨가 이른바 그 저 유흥주점을 같이 다니는 멤버다라는 주장을 김영호 씨가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배우들의 반응도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요. 고소영 씨는 일상의 사진을 올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최주 씨나 이제 차희련 씨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이 아니라 괜찮다라는 반응들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혹 김영호 씨가 제기한 저 사진 고 안지성 기자님이 오랫동안 또 연애 취재를 많이 하셔서 잘 아실 텐데 요 여배우들이 진짜 뭐 그런 어떤 유흥업소 멤버가 나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 방금 전에 보셨던 사진 보면 의상도 그렇고 굉장히 공식 석상에서만 입을 것 같은 드레스 룸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 사진에 대해서 이제 차희련 씨가 직접 반박을 했는데 2013년도에 마마, 홍콩에서 열렸던 마마 행사 이제 송년회? 디프리 현장이었던 거. 그러니까 사적인 모임의 자리가 아니고 공적인 모임의 자리였다라고 이제는 이 사진에 대해서는 해명이 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제였습니다. 이제 한예슬 씨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유튜버에서 이거에 대해 반박을 했거든요. 사실은 이 유튜버가 이들 여배우들이 3일간 SNS를 닫지 않으면 추가 폭로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일상의 사진을 계속 공개하면서 여배우들의 반응이 하나도 꿈쩍도 하지 않고 차희련 씨도 전혀 나와 상관없으니 사실이 아니까 저는 괜찮아요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어제 이제 그 유튜버께서
그 공개한 사진이 이 저 사진을 공개했던 이유가 사실은 저 중에 한예슬의 남자친구를 소개한 여배우가 있다. 어. 그게 누군지 내가 추가적으로 공개하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어제 그거에 대해서 공개를 했어요. 예. 그 최지우 씨가 한예슬의 남자친구를 공개 소개해 준 최지우 씨가 네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 유튜브 실시간 생방송 중이었는데. 이제 최지우 씨가 SNS를 닫지 않았잖아요. 예. 최지우 씨가 사실은 최근에 아이 사진 올리면서 굉장히 이렇게 다정다감한 엄마의 모습, 기존에 저희가 보지 못했던 최지우 씨의 모성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SNS였기 때문에 그걸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그 유튜버는 최지우 씨를 공격하기 시작한 건데요. 사실 어제 좀 저도 보면서 충격적이긴 했는데 그 최지우 씨 남편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공개를 했고요. 그렇군요. 예, 굉장히 근육질 남성의 모습을 공개했고 더 충격적인 거는 예, 최지우 씨를 공격하는 그 선에서 조금 더 지나쳐서 예, 최지우 씨 불륜설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뭐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다라는 이런 이야기와 함께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네, 좀 사실 부분일 가능성도 일단은 큰 상황이고요. 자, 뭐 안지선 기자님과 또 손정희 변호사님께도 또 법률적인 문제 여쭙고 싶었는데 방송 시간이 또 아쉬워서 다음번 또 사연 남 때 오늘 못다한 이야기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6초 광고 회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